팀디미들 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완전 옛날에 몇 년도냐? 21년도다. 17년도 띠미, 그 금발머리 띠미 시절. 그때 제가 자주 하던 콘텐츠인데, 그 시절에는 편의점 순체대였거든요. 제가 그때 편의점 신상들을 자주 맛보는 그런 콘텐츠들을 했었었는데, 오랜만에 편의점을 한번 순찰해 봤습니다. 짜잔, 엄청 많죠? 아, 배고파. 요즘은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이런 제품을 볼 수 있다고? 라는 그런 컨셉인 간식들이 엄청 많아졌어. 대단해, 진짜. 요즘 음식 잘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신기한 간식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주 먹는 감자칩인데,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로고랄까? 뭔가 본 느낌이 있죠? 고향만두 감자칩입니다. 그 고향만두 감자칩. 와, 나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 이게 신상이래, 다. 자, 낯설지가 않죠? 와, 이거 삼겹살이랑 먹으면 촥인데, 이거 그냥. 팔도 비빔칩. 팔도 비빔면? 이랑 콜라보를 한 과자래요. 이것도 신상. 와, 이거 찐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와. 꽃갈콘! 근데 이거는 약간 뭐가 다른지 잘 못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 이거는 원래 꽃갈콘에도 옥수수 맛인데, 이거는 그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잖아, 이거랑 콜라보한 찰옥수수 맛입니다. 와, 미쳤다. 진짜 내가 이런 걸 보게 된다고? 자, 우리가 자주 먹는 양파링인데, 이거는 짜파게티랑 같이 콜라보를 한 짜파링이에요. 이 말이 되냐고? 그리고 솔직히 나는 짜파링 나올만해. 근데 난 이건 상상 못했어. 참깨라면 과자. 이거는 그 야채 타임 알죠? 그 케찹이랑 찍어본 건 진짜 맛있는 거 있거든요? 친구들은 모르나? 내 동년배들은 알 거야. 내 동년배들도 보고 있겠지? 알지? 이거 케찹이 찍어보면 겁나 맛있거든. 이 야채 타임과 참깨라면 있잖아요. 참깨라면. 그거랑 같이 콜라보한 신상 과자입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짜잔! 꽃게랑면! 여러분, 꽃게탕면 아니에요. 꽃게랑면이에요. 우리 그 과자 꽃게랑 알죠? 그거 진짜. 아우, 맛있어. 그건 진짜 맛있어. 아주 맛있거든, 진짜로. 오뚜기와 빙그레의 콜라보레이션이래요. 꽃게랑이 오뚜기를 만나 라면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꽃게랑면? 와. 이제 과자랑 라면이랑 콜라보를 하고, 만두랑 과자랑 콜라보를 하고, 아직도 안 끝났다. 와, 나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낯설지가 않죠? 순후추 라면입니다. 우리 후추 뿌려먹잖아요. 그 후추예요, 그 후추. 그 후추랑 콜라보한 거야. 내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그 후추였어. 나 이거 제일 궁금해. 맛있겠다. 몽쉘 젤리. 그냥 몽쉘이 아니고 몽쉘 젤리입니다. 요즘은 젤리가 진짜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 햇살 젤리. 난 이거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촬영 핑계로 먹을 수 있게 됐구만. 삼각김밥 모양 젤리. 삼각김밥 모양 젤리예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나온다는 거를 SNS에서 보긴 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블러셔예요. 블러셔 모양 캔디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요즘 시대는 진짜 어그로 시대가 맞다니까. 내가 많은 것을 신기한 걸 많이 리뷰를 했잖아. 난 진짜 내가 항상 말하지, 진짜 이제는 어그로의 시대야. 진짜 식품도 다 어그로라니까. 이제 다 어그로의 시대야. 무슨 블러셔 캔디가 나왔어. 그것도 완전 고퀄이야. 딱 봐도 진짜 엄청 많다. 일단은 저는 라면을 먹은 다음에 과자를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라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이 라면이 너무나 궁금해. 이 순후추 라면이 너무나 사골곰탕 맛이래요. 아, 배고파. 오! 와, 역시 사리곰탕처럼 파가 엄청 많네. 나 파 많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분말 스프랑 별첨 스프이 있네. 역시나 크림색 가루예요. 아, 저 맛있겠다. 또 다른 라면을 해보자. 이거는 꽃게랑 라면. 헐! 안에 꽃게랑 어묵크레이크가 들어가 있대요. 와, 여러분, 냄새 맡는데 이게 무슨 냄새랬나? 꽃게랑 냄새랬나? 이거 무슨 냄새라 해야 되지? 꽃게탕면? 약간 그 어디선가 많이 맡아봤던 꽃게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스프가 두 개 있어요. 4분이 지나서 별첨 소스 넣을게요.
여러분 별첨 소스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별첨 소스거든요. 후추 느낌이 납니다. 후추 향이 강해요. 면도 사리곰탕면이랑 비슷해. 아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맛있다. 역시나 맛있다. 국물 마셔볼게요. 와, 내가 후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라면 끓여 먹을 때도 후추를 넣는 편인데 사리곰탕 라면이랑 비슷한데 후추 맛이 더 강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파도 진짜 많고 국물이 진해. 평소 사리곰탕면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좀 짠 느낌도 있는데 짠 거 좋아해가지고 짠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 더 넣으세요. 같이 끓인 꽃게탕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발은 이렇게 오동통한데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늦게 먹어가지고 약간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은 역시 빨갛습니다. 빨개요. 여기에 꽃게랑 어묵 크레이커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지? 먹으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꽃게랑 어묵 크레이커인가 봐요. 너구리 같아. 그렇구나. 어, 이거는 약간 게맛살 같은 게 들어가 있네. 잘 먹겠습니다. 너 꽃게랑 냄새가 약간 나요. 그 과자 냄새. 됐다. 면만 먹었는데도 되게 화끈해. 꽃게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이랑 맛이 비슷한데 조금 더 자극적인? 보통 꽃게라면은 약간 시원한 맛도 있단 말이에요. 시원함보다 조금 자극적이에요. 아무래도 꽃게랑은 그 과자 맛이다 보니까. 맛있다! 진짜 딱 이 말이야. 그냥 진짜 시원하고 맵고 자극적이야. 꽃게랑 맛이 희미하게 납니다. 와, 이건 진짜 해장용이다. 진짜. 순우추라면이랑 그리고 꽃게랑면 먹어봤잖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난 순우추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사리곰탕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야. 맛있어. 자, 그런 다음에 라면 다 먹어봤으니까 과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과자는 맨 먼저 팔도 비빔칩부터 먹어볼까? 어, 칼로리 적혀있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살다 팔도 비빔칩은 먹어보긴 처음이다. 아씨, 놀래라. 아, 손 넘네. 아, 이게 뭐야. 아, 먹어볼게요. 오! 콘칩이야, 콘칩. 근데 콘칩은 되게 약간 붉은 게 좀 있네. 제가 자극적인 걸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3개 정도 먹어야 맛이 느껴져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자꾸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맛이 되게 희미하게 느껴져요. 콘칩은 콘칩인데 왜 난 맛이 잘 안 느껴지지? 비빔장 맛이라고 이게? 여기 되게 빨갛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빨갛거든? 그래서 좀 실망했어. 그냥 콘칩 맛인데 약간이 아니라 조금 매콤한. 완전 조금? 어? 혀에다 갖다 대니까 비빔장 맛 난다. 새콤 매콤 그런 맛이 살짝 난다. 근데 난 솔직히 그렇게 막 확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기본 콘칩보다는 맛이 다르긴 한데 그냥 저는 솔직히 잘 그닥이에요. 예, 그냥 그닥. 고향만두 생생 감자칩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거 먹어보고 싶었다. 오!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적인 감자칩 맛? 이것도 입을 하면 행복해요. 먹어볼게요. 헐! 일반 감자칩 맛이랑 달라. 확실히 달라. 식감은 그냥 감자칩이야. 얇고. 근데 맛이 오! 만두 맛 나! 어머, 신기해! 어머,
감자칩에서 처음 맛보는 맛이야. 근데 나는 감자칩 중에 어니언 맛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사먹을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고기만도 맛이 납니다. 한 번쯤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참깨라면이랑 콜라보한 야채타임. 얼큰하고 고소한 맛이래. 참깨라면의 고소한 매콤함, 야채타임의 고소한 담백함이 맞나? 고소함은 두 배로 담백하고 매콤하게. 근데 너무 말이 많다, 불안하게. 왜 이렇게 어필해? 여러분, 야채타임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오오, 뭐야. 생긴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색이 진하고, 하나는 색이 허예요. 그리고, 자, 할라피뇨 케요네즈. 소스가 있네? 찍어 먹으라고? 먼저 허연 거부터. 왜 허연 게 있지? 아, 그냥 먹어보자. 응? 누런 것도? 뭐지? 모르겠는데? 참깨라면 맛 나는지? 두 개를 한꺼번에? 연한 거, 진한 거 한꺼번에? 모르겠는데? 고소하긴 하다, 맛이. 야채 맛도 나면서 고소해요. 고소한데 이게 왜 참깨라면 맛이지? 잠깐만, 이걸 그냥 찍어 먹어볼까? 오, 케첩이랑 마요네즈 버무린 듯한 그런 이런 소스. 맛있다. 역시 소스야. 맛있어. 아우, 야, 이거 맛있다. 참깨라면 맛인 건지 모르겠는데, 참깨라면 맛이고 뭐고 그건 잘 모르겠고, 소스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자, 이 참깨라면 타임은 참깨라면 맛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소스와 과자의 조화가 참 맛있습니다. 이 소스가 참 맛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짜파링. 아, 이거는 볶음짜장 맛이래요. 오, 역시 이래. 오, 역시. 오, 그냥 딱 역시나 짜장 맛이 잘 느껴져요. 양파링이 워낙 맛이 자극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입냄새 쫄겠다. 여러분들이 딱 아실 것 같은 맛입니다. 짜장 맛인데 양파 맛 약간 나는? 입냄새 조금 날 것 같은 그런 말 있잖아. 그런 맛이에요. 헐, 마지막 과자다. 콜칼콘 찰 옥수수 맛. 이거는 그 아이스크림 그 찰 옥수수 맛인데, 제가 아이스크림 찰 옥수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뜯기는 거야, 지민아. 당장 사러 가. 당장, 진짜. 야,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에 찐하고 달콤 고소라고 적혀있거든요? 진짜 엄청 달콤하고 엄청 고소해. 진짜 달콤해.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와,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와. 자, 그리고 아침 햇살 젤리, 몽쉘 젤리, 블러셔 캔디, 감각김밥 젤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 뜯어보자. 오! 와, 와, 이건. 와씨. 오호! 오마이! 이건 진짜 리얼 블러셔잖아? 어머! 여러분, 리얼 블러셔 솜이 있는데, 진짜로? 여기서 찍으라는 거야? 이거 좀 비위생적인데, 이거는? 그냥 있는 건가 보다. 그냥 모양새 내려고. 강아지만 모양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에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 이거 사기지? 뭐하는 짓이야? 아, 나는 삼각김밥 모양 젤리라길래 당연히 삼각김밥처럼 생긴 젤리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삼각김밥 젤리예요? 그냥 세모 모양인 초록빨강 젤리구만. 이보세요! 전 당연히 이런 그림을 생각했다고요. 이보세요! 아침 햇살부터 먹어볼게요. 전 아침 햇살 진짜 좋아요. 아침 햇살이 매니아층이 되게 높잖아. 아침 햇살 맛! 아니, 냄새나! 어머! 아침 햇살. 뽀얀색입니다. 약간 베이지에서 크림색. 냄새가 진짜 아침 햇살 냄새인데? 너무 좋아. 먹어볼게요. 어머. 정말 고소하다. 어머. 너무 고소한데? 맛있어. 아침 햇살 매니아층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침 햇살 맛보다 좀 더 달아요. 대신 뭐라 해야 될까? 누룽지 맛! 누룽지 맛이다, 누룽지 맛.
누룽지 사탕 맛. 누룽지 사탕 맛이에요. 예. 몽쉘찌리 먹어볼까? 몽쉘찌리는 특이하게 진짜 몽쉘처럼 생겼어. 아이고 귀여워. 와 이거 진짜 몽쉘처럼 생겼네. 이건 잘했다. 삼김 뭐 하냐고.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되게 부드럽게 잘 잘려요. 근데 여기 안에 무슨 포도 젤리 같은 게 들어있나? 좀 새콤한 맛이 나냐? 초코에? 그 몽쉘의 진한 초코맛은 잘 안 느껴지고 초코인데 좀 싸구려 초코맛? 아! 여러분 맞네. 여기에 초코 밑에 마시멜로 같은 거 있고 그 중간에 약간 포도 느낌 나는, 딸기 느낌 나는 뭔가 약간 새콤한 무언가가 있어요. 나쁘진 않다. 젤리인데 막 그렇게 젤리 같진 않다. 안에 마시멜로가 있어서 그런가? 나쁘진 않은데 전 다시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삼각김밥 젤리. 와 이건 진짜 먹기 싫다. 사기당했어. 이거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와 그리고 양심상 여기에 본체는 그려뒀네. 이걸 누가 유심히 와. 당연히 삼각김밥 모양 젤리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젤리인 줄 알았지? 와 이거 진짜 너무하다. 그냥 여기에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그냥 이 캐릭터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 이제 얘 캐릭터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이 빨간 게 장난해? 먹어줄게. 또 달달한 거 먹으니까 풀리네. 또 여자의 마음이 난 이래서 힘들어. 이거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이에요. 이건 진짜 이거는 엄청 달달하고 새콤달콤한데? 과일 맛인데 이거? 이게 무슨 맛이지? 청포도 향! 이건 적포도 향이고 이 초록색은 청포도 향이래요. 이 빨간색 먹을 때 약간 마이구미 느낌도 약간 나요. 맛있다! 근데 낚였어. 이게 뭐야. 마지막 블러셔 캔디 소피스카 라고 적혀있어요.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란게 무슨 블러셔 솜이 있어요. 블러셔 솜 이게 맞아? 맞는거야? 이렇게 해서 붙여서 먹는건가 했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모양새에 맞게끔 블러셔처럼 보이게 솜으로 이렇게 해준것 같아. 근데 왜 굳이 블러셔 사탕이 나왔을까? 쓸데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캔디는 왠지 불량식품 맛 날 것 같은데? 문방구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길게 되게 여러 가지 캔디가 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캔디가 있고 우리가 그걸 하나씩 톡톡톡 까서 먹는 게 있었어. 아니 그냥 그 맛이야. 그냥 불량식품 캔디 맛이에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제 구매율 없습니다. 약간 립스틱 캔디는 약간 돌려서 먹는 그런 게 있고 막 불빛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 뭐 왜 이렇게 되게 어설프게 만들었지? 이 사탕을 이렇게 붙여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으면 괜찮다 생각이 들었을 텐데 뭐 쓸데없이 이런 걸 뭔가 되게 어설픈 거랄까?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요상한 편의점의 신상. 우리가 만우절날에 포스터 이런 거 보잖아요. 막 어떤 거랑 콜라보할 거다 그런 만우절 뻥인 그런 포스터를 SNS에서 많이 봤는데 그게 진짜 요즘은 진짜 그런 게 현실로 나오니까 되게 신기해. 그래서 예전 17디미 금발디미 때처럼 간간히 편의점 순찰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편의점 순찰대 이띠미는 다음 요상하고 신기하고 새로운 편의점 음식으로 순찰을 해봐가지고 또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